저희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아, 필라테스라면 저희는 전직 걸그룹 멤버들입니다. 꿈을 그리던 가수로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결국 팀이 해체됐어요. 지금은 폴댄스 강사와 안내데스크 직원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가 그리워서 너목보에서 마지막 도전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전직 걸그룹이 아니라 송가인 선배님을 만나러 온 광주의 고 3년 후배와 친구들입니다. 저는 송가인 선배님이 졸업하신 해에 입학해서 무용과를 다녔는데요. 송가인 선배님께 사인받고 싶어서 줌바댄스 강사로 일하는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인 스트릿댄서와 함께 너목보에 나왔어요. 선배님, 저희 중에 음치는 누구일까요? 야. 저희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자, 송가인 씨. 자, 어때요? 이 두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다. 어느 쪽에 더 어울려요? 광주의 고 후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후배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음치 맞아요. 잘 고르신 겁니다. 실력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어겨 가지고 왜요? 실력자랑 진짜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저분들 아직 고데기 열도 안 죽었는데 고데기 먼저 보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세팅된 게 아깝잖아요. 아니, 아쉬우신가 보다. 아니, 그게 준비 기간이. 왜냐면 이게 다음 라운드가 이제 립싱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고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궁금함? 예. 그렇죠. 의상 그대로 가잖아. 봐봐, 의상 그대로 가잖아. 아, 잘하면 더 소름 돋을 것 같아. 아, 뭐 걸그룹 같기도 해.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어. 상의는 아까보다 편해졌어. 예뻐. 되게 예뻐. 옆모습 되게 예뻐. 자, 첫 번째 탈락자로 선택이 된 3번 미스터 싱어의 세 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무언가 퍼포먼스를. 바로 내려올 때 순서가 있었어요. 그렇네. 갑자기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자, 대형을 갖춰 쓰셨고요. 저 걸그룹 그건데 이거? 다리 이렇게? 영광의 1위는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브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핀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였습니다. 와, 소름이야. 이렇게 해놓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분은 맞아요.
예측이다. 자, 우리 3번 미스터 씨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그냥 데모한 거 아닙니다. 아, 그냥 데모한 거 아니에요? 다 감이 있었어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자, 저 땡튜브에서 봤어요. 그게 엄청나게 조회수 많이 나온 그 소개된 영상 맞죠? 네, 맞아요. 신기하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 실제로 보면 신기한 것 같아. 여의도에 있는 카페.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아, 유신 씨가. 아, 너무 너무. 아,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자, 세 분, 저기도 보면 또 마지막 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무대에 서신 서감 어떠세요? 일단, 진짜 마지막, 아예 무대에 못 쓸 것 같았는데, 가족들 응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것 같은데 아쉽다. 역시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노래하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래요. 이제 거의 6년, 7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됐는데 뭔가 되게 엄청 떨려가지고 네. 너무 긴장해서 앞에 처음에 좀 놓치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사만 많이 다녔다가 방송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원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방송은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가 첫 방송이거든요. 아~ 데뷔 무대를 네, 데뷔 무대를 넘어포에서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다가 이렇게 잘 된 케이스다 보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열심히 자기를 하면서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뽑은 특허석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또 새로운 또 도전을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세 분 앞으로의 앞날을 통해 너무 뽑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미스터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